받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글쎄 아직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아니니까. 왜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. 나는 알아. 내겐 보여.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. 밤내지만 할 수 있어.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. 이거 제 농담이고요. 네. 그런 일은 없었고. 네. 네, 그냥 편하게 수련했던 것 같아요. 네. 정말이죠. 네. 넘어가 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 예요.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렇게 좋은 드라마 할 수 있게 해주신 KBS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김원석 감독님 그리고 김승화 감독님 김태희 작가 누나 윤선주 작가 누나 그리고 예, 우리 매니저 형, 상호 형, 그리고, 항상 힘들 때 그 옆에 있어준 우리 멤버들과, 그리고, 저희 엄마, 내 동생 유한이, 그리고 이모, 그리고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을 고은이, 그리고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, 아마, 눈물 흘리시면서 보시고 계실 거예요. 저희 아버지한테 이 영광 돌리겠습니다.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받게 됐는데 2년이란 그 공백 기간 동안 이렇게 한 자리에서 기다려준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너무 제가 정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저희 대표형이 많이 쓰러지셔서 이 자리에 못 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너무 창주 형한테 고맙다는 얘기 전하고 싶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